오늘은 저희가 탁재훈의 탁사장 유튜브를 찍으러 왔는데 매우 떨리네요. 잘할 수 있겠죠? 네, 그럼요. 잘할 수 있습니다. 정말은 대단치를 펼치고 돌아오겠습니다. 이따 다시 만나요. 안녕. 나와주셔서 되게 감사합니다. 자, 어디서 오셨습니까? 저희는 인터넷 가입, 가전 렌탈, 휴대폰 판매까지 하고 있는 아정당 통신 렌탈인데 아정당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아정당. 이게 좀 얘 정치와 관련 있는 거예요? 전혀 관계 없어요. 당대표가 누구죠? 아, 저희는 전혀 이제 그거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약간 정치할 것 같은 그분 닮았어. 그런 얘기 많이 듣는데 전혀 관련 없습니다. 처음 들어보는데요? 원래 이제 인터넷 가입 업체가 여러 개 있다 보니까 좀 독특한 걸 지어야지 좀 안 겹치겠다 했는데 저희 어머니 성함이 이제 아정이어가지고. 그럼 당대표가 어머니입니다. 아주 많은 현금, 정직한 요금, 당일 현금 지급 이렇게 해서 축하. 지원했구나. 오, 그래서 아정당이라고. 네, 저희가 실질 대표시네. 네, 맞아요. 누구세요? 대리입니다. 회사 대리. 네. 아, 인터넷 휴대폰 가입 서비스 하신다고 제가 들으셨잖아요. 아, 예. 그럼 우리가 흔히 아는 SKT, KT 차별점이 있거나 어떤 그런 게 있나요? 예를 들어서 40만 원을 받게 된다 이렇게 하면 저희를 통해서 가입하시면 40만 원보다 더 많은 혜택을 드리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딜러에 따라서 이제 페이백이나 이런 거 다르잖아요. 딜러들처럼 많이 안 먹는 대리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쉬울 것 같아요. 많이 안 먹는다고 했는데 두 분이서 마음만 먹으면 많이 먹을 수도 있네요. 아, 아니에요. 더 근데 많이 들이죠. 그렇게 해서 세는 돈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지금 한 달에 한 적어도 한 6, 7만 원 되더라고요. 그리고 10만 원씩 내는데? 뭘로? 인터넷으로. 네. 아니, 인터넷을 잘 못하면서 무슨 인터넷을. 아니, 진짜 10만 원씩 다 안 했어. 스벅 가서 와이파이 켜놓고 해요. 못하러 그랬구나. 원래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상위 1% 정도지 않을까. 엄청 보이네. 인터넷 가입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이 엄청 많았잖아요. 그런 분들이 맨날 호구 맞고 아니 좀 손해 보고. 수민 씨한테 호구 맞고. 10만 원이면은 36개월 하면 360만 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그런 걸 좀 구해드리기 위해서 논리 알려야겠다 해서 영상을 만드는데 조회수가 조금 부족해서. 그럴 수 있는. 예, 그런 분. 그 구독을 함으로써 이 회사에 대한 시스템도 알아가고 내가 지금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혹은 내가 지금 세는 돈이 얼마로 좀 나 몰래 세고 있는지도 좀 다시 한번 체크할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습니다. 아정당은 3분이 넘지 않는 영상으로 진짜 정보만 모아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대표님이 이 회사를 운영하면서 가장 자신 있는 부분이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제가 상담을 한 2년 동안 했었어요. 여러 고객을 많이 만나니까 당황하지 않는 거. 그게 당황하지 않는 거. 그게 제가 당황하지 않는 거. 자,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얼마나 이 아정당의 그 상담이 친절하고 당황하지 않는지 저희가 검증할 겁니다. 지금부터 한번 검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예, 고객님 안녕하세요. 아정당 통신 렌탈 김민기 상담사입니다. 렌탈 하신다고요? 아, 예, 맞아요. 고객님 혹시 뭐 필요하신 가전제품 있을까요? 아, 여보, 그거 에어컨이랑 그거랑 얘기해. 나 이혼했는데? 재훈이. 예. 그러면은 정수기. 아, 그쵸. 정수기 같은 경우 이제 많이들 하시는데요. 네. 아니, 정수기 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정수기 있냐고 물어본 거예요. 아, 정수기. 네, 정수기 있습니다. 정수기 있어요. 바꿔주세요, 정수기. 여보세요? 아, 정수씨? 자, 아정당. 삼행시 가능합니까? 삼행시요? 아! 아,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고 싶다. 회사랑 상관없는 삼행시인데. 정! 정직하게. 저기 연결이 안 돼요, 지금. 어디 없네요. 처음에 봤는데. 아! 아하! 정! 정말 좋은 곳이래. 당! 당일직을 현금해준대. 당일직을 현금해준대. 괜찮네요. 네. 직원분이 대표님은 못하는 부분 못한 부분 다 했어요. 유튜브 채널에 대한 홍보가 시급해서 갔잖아요. 네네. 이 지루한 얘기들, 정보들은 오래 얘기하면 지루해요. 가장 중요한 건 재미입니다. 이상준 씨와 저, 높은 출연료에 쓰시죠. 무작위로 채널을 여기저기 알리는 것보다 이벤트를 많이 하는 게 좋아요. 아, 맞아요. 네. 이제 구독만 하셔도 저희가 매달 100만 원에 뭐 아이폰 이런 거 매달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드리기도 하고요. 이제 탁사장 행사 기간에는 네. 어떤 선물?
일단 인스타그램에 저희가 원하는 해시태그를 걸어주시면 모든 분들께 GS25 바카스 쿠폰을 드릴 거고, 그리고 이제 5,000명이 되면 이제 거기서 추첨을 해서 아이패드를 다섯 분 드릴 예정입니다. 아이패드 그냥 우리 회사를 사간 건 어때요? 이야. 감사합니다. 자, 드디어 끝났습니다. 태연 씨나 이제 이수민 씨나 상준 씨께서 많이 좀 유머와 재치로 다 받아주셨기 때문에 잘 나오리라 생각이 들고, 사람인지라 좀 아쉽긴 하네요. 다시 한번 또 기회가 된다면은 또 네. 나오고 싶어요. 맞아. 수고하셨습니다. 진짜 고생하셨습니다. 좋은 경험이었고, 구독자분들 재밌게 유튜브 봐주시고 또 많이 댓글 남겨주시면 수상에서 말한 이제 구독자 이벤트뿐만 아니라 더 많은 이벤트들도 하실 거죠? 해야죠. 하실 예정이니까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저희 유튜브 많이 많이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